오늘은 꽃봄의 꼬리를 심어보려고 하는데요. 꽃봄의 꼬리는 제가 근처 다른 분한테 얻어왔어요. 지금 이렇게 꽃이 안 피어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사진을 첨부할게요. 꽃봄의 꼬리는 여름에 피는 꽃인데요. 보라색 꽃을 피고 60cm 정도 좀 크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크기 때문에 아주 예쁜 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얻어왔는데 한번 잘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겨울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즈 월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키워보려고요. 자, 우선은 꽃봄의 꼬리도요, 물빠짐이 아주 중요해요. 모든 꽃들은 물빠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이 안에서 꽃을 심는데요,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흙이 묻고 해서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일반 흙과 그리고 원회용 상토를 섞었어요. 그리고 마사도 섞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밑에 물 빠진 망과 그리고 굵은 난석을 깔아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위에는 마사를 좀 올려줄게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화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 화분을 볼게요. 제가 천일홍을 심은 화분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화분의 밑부분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물이 빠질 때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통풍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키우시게 되면 요 상태로 놔두게 되면 얘가 밑으로 통풍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뚫려 있는 요런 받침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밑에 받침대에도 물 빠짐이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빼시게 되면. 근데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속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소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이 물 빠진 망에 남겨져 있던 물이 지금 그 친구들이 썩거나 곰팡이가 쓸어서 위에 있는 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실 때에는 이 받침 망을, 물 빠진 망 밑에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칸을 그대로 놔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하시거나 깨끗이 씻어주시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 요 화분을 밑에 물 빠진 망에 있는 물 받침대를 빼주시는 거예요. 빼주시고 이 위에 화분을 키우시게 되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가 너무 바닥에 붙어 있어서 밑에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밑에 물을 이렇게 아예 빼서, 예, 빼서 요렇게 놔두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밑으로 이렇게 물이, 공기가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꽃은요, 제일 중요한 게 통풍이거든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풍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해를 잘 보게 하느냐가 관건이니까 이 친구들이 물을 먹고 밑에 썩은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